솔직하게. 그죠? 그만큼 보기에 자신이 있다는 거. 그렇다고 봐야죠. 당뇨리 전문가답게 신중하게 맛을 보는 김순태 심사위원. 그의 평가는? 안에 촉촉하면 그냥 꽉 들어있네, 바삭하게. 그 염질하는 거는 퍽퍽하지 않아. 오. 가슴살도 없는데. 맛있어. 그래서 염질을 하는 거예요. 염지, 튀김옷 다 밸런스 맞게 아주 포인트를 제대로 갖추고 있어요. 정말 맛있는 곳이에요. 굉장히 다 음식들이 소박한 음식들. 맞아요, 치킨도 맞아요. 그렇고. 네. 연남동에 있는 그 만두. 만두. 아. 그분 그 손덕인 다리님이 만두만 거의 뭐 평생을 하시는. 그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4세. 거의 만두계의 성혜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네. 예. 아까 그 반죽 이것도 하시잖아요. 몸이 약간 그냥 서 있을 때는 약간 이렇게 빼딱하신데. 네. 아? 예. 제대로 봐요? 예. 음식을 하실 때는 어떻게 정자석을 천상 만두인이시. 사람이 좀 활동하여 몸이도 건강도 하고 뭐 좋아. 천상 만두인.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방송하는 사람들도요 좀 아프다가 불 들어오면은 천상 방송인이라고 하거든요. 안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김구라 씨 항상 삐딱한 이러고 있다가 방송만 들어가면 그러신데. 그나마 자세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평상시에 거의 뭐 누워 있는데. 아니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목동에 네. 호떡. 이게 군침이 호떡 되게 좋아하거든요. 좋아하세요? 예, 호떡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거 진짜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맛있어요. 호떡 하나만 해가지고 맛집에 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맛에 따라 느끼기가. 그래서 또 호떡 하자고 그러게. 직접 뭐? 드셨잖아요. 예, 뭐 별 거 있겠어? 우리 동네 호떡 또 맛있어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달라요. 예, 찹쌀을 푹 삭혀서 반죽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골은 막걸리 냄새. 호떡에서도. 구간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 숙성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걸 열을 가하면 이렇게 확장이 돼요. 그런 부드러움이 있어요.